안녕하세요. 코코네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했는데요.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구입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로봇 청소기예요. 제가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사용 중인 청소기가 있는데 굳이 로봇 청소기가 추가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로봇 청소기를 메인 청소기의 서브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청소가 끝나면 먼지통을 비우고 걸레를 갈아 끼우는 등 은근히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게다가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로봇 청소기 걸레에서 풍기는 쉰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담이었어요. 고스펙을 자랑할수록 착하지 못한 가격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가성비로 가기엔 기능적인 부분이 아쉽고 원하는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는 가격이 100만 원대 후반이라서 결국 구매를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구역 부분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랬던 제가 로봇 청소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로봇 청소기를 추천드려 볼까 해요. 개인마다 선호하는 브랜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사용해도 만족할 수 있고 저 역시 구매를 망설였던 세 가지 이유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제품이랍니다. 바로 드리미 모바 S20 울트라예요. 드리미 모바는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브랜드로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고루 갖춘 제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계속하여 청소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10월에 출시된 드리미 모바 S20 울트라는 로봇 청소기의 근본적인 목적인 효율적이고 편리한 청소를 실현해 주는데요. 플래그십 모델에 견줄 만한 다양한 기능과 스펙을 탑재했음에도 가격은 100만 원대 초반으로 부담을 크게 줄였고요. 같은 가격대의 제품들과 비교해도 성능이나 관리 편의성이 탁월해요. 충전을 시작합니다. 자동 먼지통 비우기 시작. 이제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충전하러 돌아갑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화이트 컬러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충전을 인테리어 시작합니다. 효과도 좋아요. 자동 먼지통 비우기 시작. 클린 스테이션 상단 커버를 열면 오스 탱크와 정수 탱크가 들어있고요. 용량도 4리터, 4.5리터로 아주 넉넉해요. 전면부의 커버를 열면 먼지 봉투랑 오토박스가 들어있어요. 청소가 끝나면 자동으로 먼지가 비워져서 이 먼지 봉투에 모이고요. 최대 70일간 보관이 가능해요. 오토박스는 걸레 세척할 때 쓰는 세제를 채워두는 건데요. 최적의 비율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세제를 투입해 주니까 너무 편해요. 클린 스테이션 안쪽에는 걸레를 세척하는 세척판이 있어요. 상단은 돌기가 있고 하단에는 솔이 달려 있어요. 저는 보자마자 빨래판이 생각나더라고요.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이 세척판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걸레를 세척해요. 그 앞에는 경사로 확장 플레이트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 본체는 컴팩트하면서도 깔끔해요. 상단에는 레이저 센서가 있고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초지능 AI 스마트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집안의 구조와 장애물을 세밀하게 파악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요. 덕분에 가구나 장난감 같은 작은 물건들까지도 잘 피해서 부딪히지 않고요. 복잡한 집안 환경에서도 360도 3D 매핑으로 최적의 경로로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드리미 모바 S20 울트라는 세계 최초로 증강현실 가구 배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집안 구석구석 정말 꼼꼼하게 청소가 돼요. 구역 부분 청소를 시작합니다. 요즘엔 러그나 카펫을 깔아놓고 생활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카펫을 인식하면 물걸레가 자동으로 살짝 올라가고 흡입력도 조정되기 때문에 바닥 재질까지 고려한 맞춤 청소가 가능하고요. 로봇 청소기가 지나간 자리에 얼룩이나 오염이 남아도 걱정 없어요. AI 오염 감지 기술로 더러운 곳을 반복해서 청소해주거든요. 물걸레 청소를 시작합니다.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에겐 정말 좋을 거예요. 반려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은 금지 구역으로 설정 및 회피가 가능하고요. 청소 중에 반려동물을 인지하면 조심스럽게 회피하면서 청소를 해요. 실시간 비디오나 음성 통신을 통해서 부재 중에도 반려동물을 체크할 수 있는 이 스마트함. 청소기하면 흡입력을 빼놓을 수 없겠죠? 드리미 모바 S20 울트라는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는데요. 큰 이물질부터 작은 먼지,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것도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트윈 실리콘 브러쉬가 강력하게 회전하면서 먼지나 오염물질을 남김없이 청소하고요. 견고하게 역회전하는 듀얼 브러쉬는 머리카락의 엉킴도 최소화하여 별도의 커팅 기술 없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혹시 모서리나 가장자리는 청소가 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마세요. 몸체를 벽에 밀착시켜서 청소 범위를 확장시키고 사이드 브러쉬가 회전하면서 손으로 쓸어 담은 것처럼 깔끔하게 청소해줘요. 일반 청소기와 비교해도 차이 없이 메인 청소기로 사용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흡입력은 강력한데 소음이 적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와. 어두운 곳에서는 자동으로 듀얼 라이트가 켜져서 청소 사각지대도 안 생겨요. 드리미 모바 S20 울트라는 분당 최대 4,050회 초음속 진동에서 물걸레 청소를 해요. 저는 그동안 로봇 청소기의 물걸레 청소 기능에 약간의 의심이 있었어요. 물만 흥건하게 나와서 바닥이 망가지진 않을까 걱정도 했고요. 아무리 세척을 잘해도 로봇 청소기 물걸레에서 쉰내가 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부분도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회전형이 아닌 진동형이라서 이물질이 끼거나 걸레가 걸릴 일이 없고요. 손 걸레질한 것처럼 깨끗하게 닦여요. 물걸레 청소를 시작합니다.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동 온수 세척과 온풍 건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 청소가 끝나면 최대 60도 온수로 자동 세척하고 오염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추가 세척도 해요. 오토박스에서 세제도 자동으로 투입돼서 신경 쓸 게 1도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해도 젖은 상태로 방치하면 곰팡이의 신내까지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수 탱크를 비워주세요. 물걸레 건조를 시작합니다. 드리미 모바 S20 울트라는 최대 45도 온풍으로 자동 건조까지 해줘서 걸레가 아주 뽀송뽀송해요. 다른 회전형은 둥근 걸레 사이에 스펀지가 끼어 있어서 바싹 건조를 한다 해도 냄새나 쉰내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특유의 구조상 걸레 냄새가 없더라고요. 앱 사용이 직관적이고 16,000개 이상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집 환경에 최적화된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로봇 청소기가 문턱에 걸리고 가구나 가전에 부딪혀서 흠집나고 청소 효과가 아쉽던 건 정말 옛날 얘기더라고요. 충전하러 돌아갑니다. 드리미 모바 S20 울트라를 써보고 스마트 가전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게 되었어요. 청소 효과는 당연히 좋고요. 청소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생활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한 번씩 물탱크를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 있긴 한데요. 직배수 키트를 별도로 구입하시면 물탱크 관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서 설치 공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설치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물탱크 관리도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아서 물탱크 있는 걸로 선택했어요.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리미 모바 SEC 울트라만 가능한 서비스가 있어요. 전국 방문 1년 무상 AS 서비스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대부분 택배 AS를 진행하는데 부피도 크고 무게도 상당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직접 오셔서 무상으로 AS를 진행해주니까 뭔가 더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는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드리미 모바 SEC 울트라를 사용하고 난 뒤 오히려 청소가 삶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됐답니다. 드리미 모바 SEC 울트라 고민하지 말고 선택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충전을 시작합니다.